안녕하세요. 박미수 원장입니다. 항상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추운 겨울 심장과 뇌로의 혈액순환을 지켜주는 체온조절 자율신경균형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겨울철이 찾아오면 손발이 쉬다 못해 저리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많이 병원을 찾고 있습니다. 병원을 찾기 전에는 증상을 개선해 보기 위해 각가지 방법을 다 써봤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토로를 합니다. 손발이 시린 증상, 수중냉증은 겨울철에는 더욱더 견디기 힘든 증상이지요. 수중냉증은 우리 몸의 체온 조절 능력과 관련이 깊습니다. 체온은 건강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사람의 정상 체온은 36.5도에서 37.5도 사이에서 유지되는데 재는 부위마다 달라져서 가장 따뜻한 심장과 각종 장기는 37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심장에서 데워진 혈액이 온몸으로 퍼지며 차츰 온도가 떨어지는데 심장과 가장 먼 손발, 얼굴의 피부는 체온보다 5도 정도 낮은 31도에서 32도를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손바닥으로 얼굴을 만졌을 때 약간 서늘한 느낌이 드는 정도면 정상인 것이죠. 오히려 피부 온도가 지나치게 올라가면 콜라겐을 분해하는 효소가 활성화되고 광노화, 열노화 현상이 가속화되기 때문에 피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노화 관리 요소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얼굴 홍조나 열감 등이 있다면 미연에 예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년 이후에는 피부 온도가 지나치게 떨어지는 것을 걱정해야 하지요. 특히 중년 여성 상당수가 손발이 차가운 수중냉증을 겪고 있고 그것으로 저희 병원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갱년기, 급격한 호르몬 변화 등을 겪으면서 혈액순환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손발의 체온 역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수중냉증은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고 각종 신진대사와 호르몬 균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 수중냉증이 지속되면 다리 경련이나 통증 등의 국소적인 질환뿐만 아니라 혈액순환이 나빠지면서 우리 몸의 핵심 장기인 심장이나 뇌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겨울철 심장과 뇌로의 혈액순환을 지키기 위해서는 체온 조절 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이에 두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겨울철에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 중 하나는 자율신경계가 혹사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가 바깥에서 실내로, 실내에서 실외로 오갈 때 생기는 기온 변화에 맞춰 체온을 유지하기에 많은 일을 하게 되면서 피로해지기 쉽습니다. 이런 자율신경계 피로가 쌓이면서 혈액순환은 더욱더 나빠지면서 수중냉증이 심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체온 조절 능력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옷은 두꺼운 옷 하나만 입기보다는 얇은 옷을 여러 벌 껴입어서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벗는다면 급격한 체온 변화를 줄일 수 있어서 자율신경계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 실내 온도를 지나치게 덥지 않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실내외 온도 차이를 조금이라도 줄여야 자율신경계 피로, 자율신경계의 혹사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낮낮밤밤, 낮은 낮답게, 밤은 밤답게를 하라는 뜻이었죠. 낮엔 충분히 햇빛을 쬐고 밤에는 일찍 잠들고 잠자리를 깜깜하게 유지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비결이라고 강조를 해왔습니다. 마찬가지로 동동하하, 즉 겨울은 겨울답게, 여름은 여름답게 보내야 수중냉증, 자율신경계의 피로 누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겨울에는 어느 정도 추위를 느끼고 여름철에는 어느 정도 더위를 느껴야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동동하하가 잘 지켜지지 않아서 생기는 병이 여름철 냉방병, 겨울철 온난병인 것입니다. 둘 다 실내외의 온도차가 너무 나서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가 혹사하고 피로해져 제기능을 하지 못해서 생기는 병인 것입니다. 겨울철 실내 온도는 18에서 20도가 적절하며 실내 온도에 너무 높이지 않도록 주의하고 습도 역시 40에서 60%로 일정하게 유지해서 자율신경계를 안정화시키고 각종 감염병이나 피부병, 알레르기 질환까지 덤으로 예방해야 할 것입니다. 겨울철에 자율신경계 기능이 떨어지는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수면 리듬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수면 리듬을 잃으면 우리 몸의 생체 리듬도 불균형해지면서 수중냉증을 일으키는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바깥 활동이 줄고 수면 시간이 불규칙해지면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은 쉽게 균형을 잃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추워도 야외 활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추위가 가장 덜한 시간을 정해서 하루 1시간 정도는 햇빛을 쬐는 습관을 반드시 가지기 바랍니다. 햇빛을 쬐면 낮에는 비타민 D가 생성되고 낮에 만들어진 멜라토닌이 밤에 분비되면서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는 우리 몸을 전반적으로 지켜주는 방호호르몬입니다.
특히 혈관을 보호하는 기능이 큽니다. 잘 때 분비되는 멜라토닌은 황산화 호르몬으로 혈액의 염증을 떨뜨리고 활성산소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멜라토닌 호르몬은 비타민 C, 비타민 E보다 더 강력한 황산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황산화 활성도가 매우 높다고 알려진 비타민 E보다 2배나 높은 활성도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멜라토닌은 잠이 들기 2시간 전쯤 분비가 되기 시작하다가 잠이 들면 보통 자정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 분비됩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빛이 완벽히 차단되고 깊은 잠을 잘 때 멜라토닌이 최고조로 분비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밤에 잠을 잘 때 소음과 조명을 완벽히 제거해야 합니다. 잠들기 바로 전에 음식을 섭취하면 위장운동 때문에 숙면을 취하기 어려우므로 가급적 잠들기 전에는 공복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바나나와 파래에 많이 들어있는 트립토판이라고 하는 물질은 체내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을 활성화시켜서 신경을 안정시키고 수면에 도움을 주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겨울철 줄어들기 쉬운 멜라토닌 호르몬 분비를 도와주는 음식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죠. 타르트 체리, 토마토, 연근, 우유, 호두. 호두에 들어있는 트립토판은 세로토닌의 재료이며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신경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만약 겨울철 유독 손발이 차고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다면 자신의 체온 조절력, 생체 리듬력은 어떠한지 살펴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여기 소개한 실천법으로 반드시 개선해 보시기 바랍니다. 겨울철 좀 더 운동하고 체중을 관리하고 체온 변화에 유의하고 생체 리듬을 정상화해서 활기찬 혈액순환으로 심장과 뇌를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유쾌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 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